안녕하세요. 하팀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최근 손님들이 부쩍 나오시면서 거의 한 두세 팀 중에 한 분은 꼭 이쪽 동네를 찾으십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앞에 아파트가 높게 서 있죠. 저기가 예전 알리앙스 웨딩 자리입니다. 바로 죽전 내거리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이 죽전 내거리 달서구 감삼동 죽전 내거리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 알리앙스를 시작해서 올린 내거리까지 죽본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이 주변으로는 각종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이 많이 지어지고 유입되는 인구도 참 많아진 그런 입지이고요. 건물 쪽으로 진입을 하시다 보면 바로 이 지금 건물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하늘 쪽에 보이시죠? 이쪽 방향이 나중에 아파트가 또 다 들어올 거예요. 제가 여기 철거 펜서 치진 영상을 지금 사진으로 띄워봐 드리는데 이쪽에도 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죽전 내거리 인근에 물건 없어요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1층에 상가가 있으면 좋아요 하시는 분들에게 딱 제격인 매물인데요. 바로 이 좌측에 보이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건물 수익도 잘 나오고요. 위치는 뭐 두 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죽전 내거리 죽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있는 임대 수요자들은 대구 중심 동성로와 그리고 성서공단 임대 수요자들까지 이쪽을 찾으십니다. 여기가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업 하시기에는 뭐 걱정 없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어마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생겨나서 임대라든지 임대업 하기에는 걱정 없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 지금 상가 1층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간판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전면이 좋은 매물이고요. 옆에 건물과 이 건물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옆쪽에도 상가도 있고 이 앞쪽에도 상가도 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두류정수장 내려가는 길 쪽에도 이런 주택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접한 도로도 굉장히 잘 물고 있고요. 도로가 넓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인물도 더욱 좋은 매물인데요. 골목길 진입하는 4m 쪽 물고 있는 어찌 보면 코너 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건물 당연히 공실이 없는데 내부 올라가서 옥상 한번 올라가면서 주변 환경 둘러보면서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m 골목으로 진입을 하면 주차장이 총 8대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이 콘크리트로 주차장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여기 청소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고요. 건물 CCTV는 4개 채널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 평수도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구 배열, 가구 구성도 잘 되어 있는데요. 2층에는 총 5가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원룸 2개와 큰룸 2개, 3룸 하나로 총 5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대를 할 때 여기에 3룸 제가 구조를 한번 봤었거든요. 방 사이즈도 잘 빠져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야 딱 이때 연식이 가장 유행했던 방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아주 딱 깔끔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3층도 똑같이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그리고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층입니다. 그리고 제리에 4층 여기 주인 세대가 있는 곳인데요. 주인 세대도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4층은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 오른쪽에도 뭐 지저분하고 묵은 살림들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오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동네는 참 거주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임대업 하기에도 좋고 주인분이 직접 여기 살면은 더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W병원 보이시죠? 그 건너편이 서남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건물에서 약간 동쪽으로 보면 두류공원이 보입니다. 두류공원 앞에는 야외음악당과 그리고 뒤쪽에 에이랜드까지 보이죠. 운동삼아 다니시기에도 좋은 입지이고 그 앞쪽에는 두류정수장이 있는 입지이고요. 건물에서 서쪽으로 보면요,
빌리브가 두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전에 웨딩 자리였고 이쪽에는 알리앙스 자리 빌리브가 들어와 있는데 그 뒤쪽에는 대우 월드마크가 있죠. 앞쪽이 바로 죽전 내거리, 죽전역이 있는 입지이고요. 아파트 뒤편으로 여기는 이제 포스코에서 예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아파트 대단지 규모 계획을 하고 지금 뭐 철거 펜스는 다 쳐놨는데 공사 진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좀 시간만 좀 지나고 나면 이런 분위기만 회복이 되면 이 동네 분위기는 180도 바뀌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건물 그래서 투자로서도 괜찮은 매물이고요. 이제 건물의 수익도 잘 나오는 매물이니까 가지고 가시면 좋을 만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5개, 투룸 5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하나, 총 14가구입니다. 주차는 총 8대이고요. 대지는 282제곱미터, 건물은 555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85.3평, 건물 168평입니다. 2016년 2월 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이 접한 도로 남쪽 10m, 동쪽 4m 도로 접하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건물 현재 매매가 16억 5천에 대출은 6억 2천 있고요. 임대 보증금 4억 100만 원 있습니다. 이제 인수 가격 6억 2,900만 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65만 원. 은행 이자 6% 잡았습니다. 310만 원 제외하고 255만 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1억 5천에 전세가 임대가 되어 있으며 주인 세대 거주 시에는 7억 7천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주인분께서 의뢰하신 매매 호가이고요. 여기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서 인수하시는 분의 부담을 줄여봐 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위치 현장을 직접 나와서 임장을 해보시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